너 찌개 어디다 끓일 거야? 엄청 큰 데다 할 거야? 아니. 좀 밖에 나가면 조금 큰 거가 있긴 있는데. 응. 그러니까. 그러려면 막 감자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 언니, 큰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고추장 그러니까 양 많이 하자 그러면 아예 아니 응 아우 고추장 찌개를 한 20분 해야 되겠네 야 못 살겠어 야 씨름 선수들 밥하냐 우리 다섯 명 먹을 건데 고추장 솥을 이렇게 큰 걸 갖다 놨어요 누나 솥 조그만 거 없어 아니 응 조그만 거를 하면 좋은데 자. 아, 준현아, 잠깐만, 잠깐만. 야, 야.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면. 아니, 아니야. 아, 우리 재료가 많단 말이죠. 오빠 많이 해야 돼. 딱 들어갈 거야, 놔봐. 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찍기도 편하고 다 좋단 말이야. 어? 양파 이만큼 썰어놨는데?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다고? 그럼 각자 싸가지고 싸가면 되니까. 아우 정말 잔소리는 진짜. 이렇게 할게. 나는 그런 거 싫어해. 아니 여기다 할게 없고. 그러니까 큰 걸로 할게요. 여기다. 네네. 아 진짜 아, 너무 웃기네. 정말. 명절이 맞다. 이렇게 의견 부딪히는 것도 명절이야. 아, 야 이러다 대판 싸우는 거 아니니? 명절 그래야 완성인데. 아니 화투 꺼내면 이제 큰일 나요 화투. 언니 너무 많이 쓴 거 쓸었어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이거를? 여기다가 아니 뭐 너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야. 누나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끌어 넘치고 아 그러게 그래서 덜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 너 어쩔 수 없어. 그 곰국 아니에요, 곰국? 야. 오빠. 야. 아, 저 그릇 작잖아. 뭐가? 야, 저게 저, 찌개가. 오빠, 이거 넣고 여기다가 지금 두부도 넣어야 된다고. 찌개가 아니고 국이잖아,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준면아. 국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니 물? 동네 잔치예요 저희. 구경하러 가야겠다.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시어머니한테 변명 있네. 아우 정말. 명절이 틀림없습니다. 물이 너무 많다 그치? 알았어 언니 빼고 있어. 어? 미치겠네. 이러면서 또 한. 홍감자. 근데 여기 감자가 진짜 여기는 좀 노랗죠, 그죠? 어. 홍감자라서. 끝났어, 언니. 이제 이거 넣어도 돼요. 구경을 가야겠다. 감자 얼마나 넣을지 너무 기대돼. 어머! 어머!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 고추장 국. 국이라고 하자. 고추장 국? 어. 궁금해. 진영아, 너 내 뒤에 타. 응. 태워줄게. 응. 나 그 정도는 하지. 형님 가능하시죠? 괜찮겠어? 아유 저 베스트 드라이버요. 해안 들어. 그 해안 저기 그. 렛츠 고. 엉덩이로 중심 잡아야 돼. 어 좋았어 좋았어 가자. 오. 오 안정감 있는데. 오셔? 네 오셔요. 아침도 너무 좋다. 대박이다.
선배님 오셔? 예. 네. 오케이. 선배님 뒤에 오고 계셔. 오케이. 아침에 파도가 좀 있네. 그러네. 여기까지 와본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아, 이제 어디로 가? 여긴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작은 해변. 와, 여기 너무 좋다. 미니 내려, 해변. 내려가는 데 있어. 아, 너무 좋아. 발이라도 한번 담글까 가서? 어, 그럴까? 야, 바다 진짜 맑다. 와, 아, 차워. 오, 아침은. 와, 시원해, 시원해. 우와. 실실 산책이나 해야겠다. 애들 자전거 타고 오라 그러고. 야, 어떻게 동네가 이렇게 바닥에 쏙 들어와 있는 이렇게 이쁜 동네가 있지? 한 1년만 살고 싶다, 여기서. 조용히. 리리리. 왜? 따라왔어요. 아니야. 같이 마실 나가려고요. 어? 같이 마실 나가려고요. 아, 진짜? 네. 그럼 여기 방파제 쪽으로 가볼까? 좋아요. 그럼 너는 UDT 출신이니까 수영 별로 안 좋아해? 저 근데 진짜 그래서 물을 안 좋아해요, 저도. 좀 웃기긴 한데. 아, 그렇구나. 네, 물보다는 나는 산이 좋은 것 같아. 아. 나도 바닷가에서 자라, 어릴 때 자라서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 하면 조금 창피해하는 사람들이. 응? 미스코리아 수영이라고 알아? 그게 뭐. 이런 식으로 골짝골짝. 미스코리아 소리, 얼굴에 물 안 젖는 미스코리아 소리. 얼굴에 화장 지워주니까. 그러니까 거의 고개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섬 갔다 저 섬 갔다 어릴 때 맨날 그랬어요. 진짜요? 어릴 때. 그렇게 개 헤엄으로 이렇게. 놀이터가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런 데니까. 그렇지. 이제 돌아갈까요? 아니면 마을 한 바퀴 더? 아, 들어갑시다. 네. 오케이, let's go. Come on. 요. 예. 아, 시원해. 죽을 만들자. 일단 저기 육수 올려놓고 나는 그것만 올려놓으면 금방이야. 야, 언니가 여기 씻고, 하고 내가 정리할게 이거. 그거 씻고 정리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 김치. 같이 썰어야 되고. 어제 낸 조개 육수? 응. 육수 따로 안 내도 되니까. 콩나물을 먼저 삶은 물에다가 이걸 하니까 너무 좋네. 육수가 훌륭하네. 이게 100만 불짜리야. 아, 저게 찐이구나. 술탕 같아, 술탕. 잠깐만, 이렇게 이것도 내가 해줄게. 건져줘. 김치 좀 먼저. 김치 좀 다져줘요? 아니, 요거 쓸게. 다지지 않아도 돼요? 예. 네. 마늘 씻어주면. 육수.
지금 할 거야. 잠깐만. 콩나물 더 넣을까? 콩나물 아, 좀 더 줄래? 콩나물, 그때 다 넣어봐. 다 넣어? 에이 다 해봐. 아니 어, 다 넣어. 다 먹어. 콩나물 많은 맛있어. 근데 우리 그릇이 좀 작다. 그래 작은 거니. 어 여기다 해야 돼. 네. 그럼 씻을게. 이 김치 없었으면 어쩔 뻔이야 언니. 진짜야 완전 1등 공신이야. 그러니까요 어머님께서 감사하다 진짜. 그다음에 새우젓. 새우젓으로 간해야 돼. 간은 언니 새우젓으로만 하는 거예요? 어. 어 깔끔하겠다. 기다려. 근데 네. 언니. 어, 저 기다리셨어요? 도와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어, 향채를 넣었다. 계란도 좀 하고. 야, 어제 저 한 식혜구나. 네. 이거 어제 새벽에 만들어 놓은 식혜예요. 자, 된 거지. 참기름 한 바퀴만 두르겠습니다. 참기름 한 바퀴만. 너무 맛있겠다. 언니 대박이다. 역시 언니는 맛있겠지. 솜씨가 아주 그냥. 야, 이거 참. 내려오세요. 앞에다가 놔야 되지 않겠어? 그래 찍지. 야 부대원들이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언니 한 20인분 아니죠? 어 너무 많은. 뭐야 다섯 명이서 이거를 양을. 손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야 이 언니네 산지 직송이 아니라 언니네 과식. 언니네 과식. 언니네 과식당. 그러니까. 언니네 과식당. 맛있겠다 근데. 맛있을 거 개운할 것 같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선생님 첫째는 커피 or 식혜? 커피 식혜 오빠. 아 일단 식혜를 먹어보자. 어제 고생해서 하시는 거니까. 맞다. 이거 너무 시원하겠다. 어, 네, 식혜. 야 장난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이거 뭐 먹어봐, 맛있어. 같이 누나 먹자. 식혜 잘 됐는데요? 잘 됐어? 네. 잘 됐어? 네. 아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잘 됐네. 맛있네. 맛있겠다. 이렇게 자꾸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건가, 진짜? 진짜 속이 놀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습니다. 맛있게 됐다 언니. 언니 별미네요. 아니 맛있지? 응. 아.
근데 빨리 했다. 따닥. 그러니까요. 네. 국하기 뭐 어려울 때. 따닥. 그러니까요. 네. 국하기 뭐 어려울 때. 아, 뜨거워가지고. 어? 아침에 속이 뜨끈하면서 이거 우리 애들도 좋아해. 가끔 해 드세요? 어. 오. 우리 남편은 잘 먹고. 아, 너무 맛있다. 너 혼자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어. 응. 콩나물 김치. 응. 새우젓으로 간해야 돼. 아. 어. 어. 콩나물 뭐 들어간 거야? 육수는 어제 그 육수고? 그 육수야. 어제. 응. 그래서 다른 육수를 안 했어. 그걸로 다 했어. 그래서 맛있을 거야. 맛있어요. 응. 언니는 주로 아침 뭐 먹어요? 저 안 먹어. 응. 아침 필수? 아침 원래 안 드세요? 응. 저 아점. 어, 나도 아점. 일어날 때면 아점 시간이라. 아, 여기 와서 건강해져서 가겠어요. 일찍 일어나지, 삼시세끼 꼬박꼬박 주지, 운동하지. 아니, 평소 때는 몇 시에 대충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죠. 아, 그래도 한, 아, 그래도 한 점심때쯤 일어나. 그래도 한 그래도를 왜 붙이는 건지. 나름 빨리 일어난 건가. 그러니까 아침에 톡 보내면 얘는 안 있잖아. 그러면 한 12시? 1시쯤 일어나? 네, 그쯤에. 그때 딱... 일어나는 거야? 네. 참.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자기만의 패턴이 다 있으니까 절대 강요할 필요 없어. 멋지시다, 너무. 아마존 왜 그러세요 정말 눈으로 말해. 난 다 먹었어. 와. 감사합니다. 와. 아우와, 아침 잘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끙끙 앓다가 잠들어 본 적 있어? 몸이 아파서? 배가 불러서. 너무 배부른데. 소화가. 하다가 잠들어요. 나 이제 울 거야, 덤해지면. 아니 근데 또. 으쨔쨔. 누나 여기 올려놓을까요? 배부르시나? 난 진짜 배불러. 이거 한 사람에 하나씩 먹으라고? 네. 이렇게 드셔보세요. 맛이 별미예요, 별미. 별미예요, 언니 진짜 맛있어. 더 맛있어. 진짜. 수박 먹기 대회하는 거 아니고? 대회할 거 언니? 실 100개 대회할 거 언니? 야. 떨어지면 끝. 시로톡 해가지고 유리창도 깰 수 있어. 아니면 씨 뱉어가지고 얼굴을 붙이기 게임 보면 어때요? 그래, 얼굴로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 다 드신 거죠? 그럼 요거는 치우고, 자. 아침부터 또 배틀이야? 네, 네 배틀 해봐야지. 이게 되게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절대. 오늘 태어나 처음 해보는데. 긴장돼? 어, 나 잘 안 되네, 이게. 뒤로 빠지네. 안 되네. 근데 어렵다. 오빠 이게 어렵다. 어렵네. 가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오빠 한 번만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한번 하고 오빠가 되면은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야, 씨를 많이 해서 쿠르르 해서 얼굴에 가만 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따발총처럼. 어, 나 잘 안 돼. 그렇게 많이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어, 기대된다.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어, 됐다, 됐다. 그래, 여러 개 해야 된다, 이거. 호도도도 해서 딱 가서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해야겠다.
네. 어렵다니까. 자, 이제 수박 한 입씩. 준명아. 밴드 좀 약간 위로 올려주세요. 아. 천군 백군 반대죠. 내려놨어 어제부터. 천개 올려. 백개 올려. 수박 올려. 천군 이겨라.